와 이거 뭐야? 무슨 공격이야 저거? 아크 멸종 모드가 어느덧 20화가 되었습니다. 바닐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요런 보스 기벤저스가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일반 보스를 동료로 만들면은 아크에 있는 수호신들을 이제 격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기릴라로 한번 건드려봤다가 호되게 당했었던 수호신들을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격파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오, 청록 부족장은 이 쌍도끼를 들고 다니네. 잠깐만, 어? 보스랑 붙는다. 와, 야생에서 얘네들끼리 싸우는 것도 처음인데? 메가 피테쿠스 체력가 깨는 거 봐봐. 와, 이거 인간이 어떻게 된 게 고릴라보다 더 센데? 부족들을 계속 소환하면서 킹콩들이 모여서 이제 인간 잡아야 되겠는데? 와, 체력 안 깎인다. 라그나라고 하는 바이킹족 클라스 봐봐. 저번에 봤던 걔 맞나? 겨울의 수호신 발견. 체력이 10억인데? 저번에는 100억이었던 것 같은데? 네가 아크의 겨울을 수호하나 본데? 진짜 아크의 수호자는 나 기리스야 임마. 오, 뭐야 1억 금방 깎였는데? 잠깐만. 데미지 안 들어가 갑자기. 도망가. 유인해 유인해. 수호신이 쫄을 소환하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벤저스 존으로 부른 다음에 쫄을 오 뭐야. 수호신이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데. 일로와. 너 신 맞아? 뭐야 너무 착하잖아. 오 엄청 뽑는데. 얘들아 수호신님 지나가야 되니까 좀 비켜. 그렇지. 오 멋진데. 일로와 일로와. 얘 왜 못 올라오지? 뭐야? 뭐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방금. 방금 저거 뭐지? 보스 기벤저스 총 출동 들어갑니다. 일로 와. 와 수호신의 미니언 빨리 잡아버리자. 데미지 뜨는 거 봐봐. 역시 일로 와. 드디어 보스 기벤저스랑 아크 수호신이랑의 대결 들어갑니다. 빨리. 좋아 좋아 좋아. 누가 진짜 아크를 지키는 수호신인지 붙어보자. 좋아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보스 기벤저스 화이팅. 쫄만 잡으면 돼. 잠깐만 잠깐만. 빨리 쫄 잡아야 돼. 잠깐만 이거 데미지 뭐야 이거. 엄청 센데? 보신조림. 이 광역 공격 뭐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빨리. 쫄을 빨리 잡아야 돼. 쫄을 빨리. 잠깐만. 체력 깎이는 거 왜 이래 이거. 이거 뭐야. 체력 엄청 깎이는데 조심조심. 잠깐만 얘 체력 안 깎여. 잠깐만 이상해. 잠깐만 뭐야 이거 체력 안 깎여. 오케이 나도 체력 안 깎인다. 그런데 얘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뭐야. 오케이 미니언 잡았어. 미니언을 다 잡으면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좋아 좋아. 위험해. 데미지 왜 안 들어가 이거. 이상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이거. 야, 도망가. 아니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 이상해. 이게 무적 버프 자체가 쫄 때문에 생긴다고 하던데 지금 여기 지형이 안 좋아서 쫄을 몰아잡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에 평지로 다시 한번 유인한 다음에 뒤에 소환된 쫄이 다 잡혀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밑에 있던 쫄을 다 정리해놓고. 와 엄청 많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아니 얘네 쓸데없이 왜 이렇게 튼튼해. 와 근데 역시 미니언 녹이는 데는 화염브레스가 최고네. 오케이 깔끔하다. 지금 정도의 위치면은 몰아서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얘들아 다 따라와. 좋았어 지금이야. 얘들아 가자. 그렇죠. 지금이야. 그렇지. 지금 자리가 제일 좋아. 쫄만 잡으면 돼. 쫄만. 쫄 빨리 잡아. 쫄. 좋아. 보스 기벤저스 화이팅. 그렇지. 다 녹아. 좋아. 그렇지. 길이 화이팅. 좋아. 빨리. 보호막만 제거하면 돼. 무적만 깎으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어. 좋아. 미니언만 잡으면 끝나. 미니언 녹여. 사라졌다. 좋아 지금이야. 그렇지. 극딜 들어갑니다. 좋아. 보스 기벤저스 화이팅. 지금이야. 극딜 타임. 쫄 뽑기 전에 빨리 잡아. 좋아 좋아. 그렇지 할 수 있어. 보스 기벤저스 화이팅. 그렇지. 절반 깎았어. 그렇지. 조금만. 제발. 체력별로 빨리. 보스 기벤저스 화이팅. 제발. 그렇지 드디어. 뭐야. 길이 체력 남은 거 봐봐. 잠깐만 기릴라 왜 죽었어. 뭐 들어왔다. 트로피 기프트에 이게 뭐야. 원소인데 약간 이상한 원소 클러스트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아티팩트 큐브 같은 것도 나왔고요. 잠깐만 기릴라 얘 왜 죽었어. 릴라야 왜 그래. 아 이거 회수해야 되겠다. 수호신을 잡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게 풀린다던데. 헉? 복희토가 풀렸습니다. 와 뭐 이상한 거 엄청 많이 필요한데. 강화 한 장.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기릴라가 죽은 게 혹시 요고 안장을 자동으로 회수해야 돼서 희생을 해준 건가? 그러면 아티팩트 큐브 이거는 뭐지? 오, 이게 종류별로 다 주나 보네. 트로피 기프트 이건 어떤 걸 줄지? 오, 알파 메가. 오, 요걸로 하면 되네. 오케이. 테크 토템. 와, 원시를 소환할 수 있는 테크 토템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구조물 제작 들어갑니다. 베이스 중앙에다가 딱 설치를 해놓고요. 토템이 어떻게 된 게 테크로 생겼네. 원시 매트릭스라는 게 생기고요. 나머지 수호신 두 마리도 잡으려면은 기릴라가 사라진 상태라서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댓글을 좀 찾아봤더니 물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면은 공격을 못한다고 해서 물기가 가장 강력한 우리 라이와 함께. 어? 나왔다 나왔다. 오, 여기다 여기다 있다. 와, 테크 공룡도 번개는 먹히던데 얘 번개도 안 먹혀. 브레스는? 어, 브레스는 들어가는데? 일로와 일로와. 바로 옆이 바다니까 바다 쪽으로 유인해봐야 되겠다. 일로와 일로. 오, 사라졌다. 오, 잠깐만, 버프 사라진 것 같은데? 오, 물기 데미지 들어간다. 오케이, 잠깐만, 얘 유인하고 잡으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 붙어보자 붙어보자. 무적이야, 도망가. 멍청아, 좀 그만 끼라니까. 오케이, 그냥 물어도 되는데? 무적만 안 써지면 잡을 수 있겠다. 오, 뭐야, 1대1 뜨겠잖아. 그렇죠. 이게 수호신이 얘가 더 쉽나 보네. 오케이, 무적 없을 때 그냥 잡아. 우리 도라이가 그냥 잡겠는데 이거? 잠깐만, 무적 안 켜지면 잡는다. 좋아 좋아. 와, 이게 겨울의 수호신이 더 세나 보네. 뭐야 멍청이, 뭐야 이거. 그냥 때려 잡아버렸습니다. 와, 수호신을 그냥 1대1로 잡아버렸네. 오, 검이 풀렸다. 와, 이거 뭐야. 수호신 채집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나무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와, 얘는 몸이 나무로 돼 있나 보네. 이제 불의 수호신 하나만 남았습니다. 얘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막을 계속 돌고 있기는 한데 어디에 있는 것일지. 오! 갑자기 나왔어. 오, 이거 뭐야? 이름이 마구마네. 몸이 용암으로 되어 있는 괴물 녀석이 나왔고요. 체력은 11억. 요번에 하향이 된 건지 레벨이 전부 다 5레벨로 고정이 된 것 같고요. 구마야 일로와. 아, 오케이. 오, 얘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봤던 애네. 뭐야, 못 뽑는다. 잠깐만, 저거 뭐야? 드래곤을 뽑는다. 잠깐만, 조심조심. 이거 쫄 몇 마리를 뽑는 거야 도대체. 와, 이거 몇 마리야 이게. 아, 꼬리 살랑살랑 기야기야. 얘들아 일로와봐. 오, 소리 봐봐. 조심조심. 너무 멋있는데? 오케이, 뭐야, 얘도 그냥 맞짱 뜨면 되는 거 아니야? 보스기 때문에 기절 수치는 아예 안 오르는 것 같고요. 와, 10마리 넘게 뽑잖아. 오케이, 골레마, 우리 라이랑 맞짱 한번 가자.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이게 너프를 본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쫄만 안 뽑으면은 이거 1대1 붙겠는데?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괜히 어, 무적 무적 도망가. 어, 풀렸다 풀렸다. 못해 이거 너무 쉬운데. 잠깐만, 이거 뭐 굳이 몰지 않아도 그냥 잡겠는데? 오케이, 꼼수 알았어. 오케이, 쫄을 굳이 잡지 않아도 일정 수준으로 유인을 해버리면은 그냥 때려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아크의 유인신은 바로 기리신이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디서 까불어, 이게 내가 신인데. 음악 보소 네팔렘 트리뷰트가 불렀습니다. 최강의 테크 드래곤 네팔렘까지 드디어 해제했습니다. 테크 보스들을 만들려면은 오메가를 또 잡아야 되는데요. 헉, 오메가 나왔다. 천만인데? 혼자서 잡을 수 있나? 물기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라이가 과연 오메가 보스를 잡을 수 있을지. 들어갑니다 가자. 10만 10만 데미지 좋아. 일단 물어보자 물어보자. 100번만 물면 돼 100번만. 공격 뭐야 이거. 공격이 이상한데 뭐야 이거. 잠깐만, 기력이 너무 빨리 깎여. 조심조심. 어, 데미지 들어간다. 이거 1대1로 이기겠는데 뭐야. 오메가 복수도 라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도라이급 맞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돌을 사이에 두고 하니까 오메가의 공격을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프리디를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우리 라이가 그냥 끝판왕이네. 수호신도 혼자 잡더니 결국에는 오메가 보스까지 혼자 잡아버리는 보스. 잠깐만, 거머리. 잠깐만. 아, 왜 일로와 일로와. 아, 다 성공했는데. 잠깐만. 와, 거의 다 했는데. 와, 얘 스킬 너무 멋있는데. 오케이, 여기서 안 맞아 안 맞아. 여기 완전 꿀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오메가야, 네가 오메가라도 우리 도라이한텐 안 되지. 그렇지, 드디어. 와, 오메가까지 잡아버렸다. 가장 중요한 오메가 그린 스피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오, 코춤도 있네. 기리드한테 요거 한번 착용시켜주면은 우와, 기리드가 오메가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존멋인데? 이러면 스킬도 오메가처럼 나가는 건가? 스킬은 그대로인가? 아, 뭐야, 오메가 스킬이 진짜 최고인데. 테크 토템까지 만들어서 이제 테크 보스를 소환할 준비까지도 끝이 났고요. 그런데 흑진주랑 철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본격적인 테크 보스 소환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